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28살 박재훈입니다. 처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전기쌍기사를 취득 후 전기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알아보던 중 소방설비기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어 자격증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배우락 여러 교수님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공부하였던 것이 단번에 합격하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전기 자격증과 함께 소방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건물 및 여러 산업 현장에 법적으로 선임을 할 수 있고 화재와 산업 안전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도전하였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실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선의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배우락 실기 강의를 통해 몇몇 유형을 따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이해하려고 반복하여 학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설비, 배안창 설비, 탈론 설비, CO2 소화 설비 등 각 설비마다 기본 배선수와 배선의 용도를 정리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 수강 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더라도 이해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강의할 때 강조하신 부분을 표시해두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복습하였습니다. 실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고 실기의 경우 단답과 가닥수를 구분하여 A4용지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단답의 경우 기출의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를 정리하였고 가닥수의 경우 교재와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따로 정리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실기에서 설비별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를 강의하였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 가닥수를 산정하고 배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강의는 실무와도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쉽게 강의해 주셔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증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여야 효율적일지를 먼저 여러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별 난이도, 준비기간, 실기 공부에 연관성이 큰 필기 과목 등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틀을 잡고 난 후 하루 학습할 양을 정해서 그 학습량을 꼭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들도 배우락 강의를 통해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